주와 상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쇠족식을 지켜주셨고 쇠족식을 하고 헌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멘. 섬김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멘. 이 세족식을 받는 후에 아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의 도리로 아버지 헌신하게 하시고 아멘. 희생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르침을 주시고 세족식을 하시면서 겸손의 도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그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를 받았고 이 시간에 기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경로대학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본사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딸 가르침대로 살게 되고 납니다. 이웃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신 생각의 집사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신하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딸이 아버지여 세족식을 받았사오니 섬김의 도리를 앞으로 다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이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족식을 행합니다. 세족식을 받고 기도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딸에게 성령 임하겠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대상으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세족식을 행합니다. 성경 권사님 세족식을 받고 기도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딸에게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행하셨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족식을 행합니다. 황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딸 세족식을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족식을 행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딸이 세족식을 받았사오니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받은 다음 이 종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족식 고난주간에 제자들 위해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족식을 행해드립니다. 세족식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행하셨으므로 제자들이 대상으로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족식을 행합니다. 기선교사님 세족식에 동참을 하고 세족을 받은 다음에 광자 권사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 광자 권사님 세족식에 동참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 세족식을 받았사오니 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도 권한이 세족식을 경험했습니다. 세족식을 경험하고 우리 제임스 형제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나도 이 아들 제임스 하나님 아버지여 세족식을 경험하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윤춘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딸이 세족식을 받았습니다. 세족식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딸이 이 딸을 축복하고 이 종이 이 딸을 축복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진수 수령에게 홍진수 수령에서 기도합니다. 이 딸이 세족식을 경험하고 이 종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권사님에게 세족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행합니다. 섬김의 도리를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딸이 이렇게 오늘 밤 고난주간 금요일 밤에 세족식을 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식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제자들 대상으로 해가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이진희 수련에게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세족식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이여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에게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 금세 사모님 이 세족식을 경험하고 주의 종으로부터 기도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까지 향기가 나타나는 사업을 살게 될지어다. 오라믿고 행복한 인생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이 발을 씻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이 딸에게 세족식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주간에 제자들 대상으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입니다. 이 딸 아버지 세족식을 받았습니다. 이께서 고난주간에 제자들 대상으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박일보 수련에게 세족일보 수련 이 종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께서 고난 주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이 종이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장로님에게 세족식이 유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장로님 하나님 잡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세족식을 베풀어 드립니다. 제자에게 침례를 아버지 받은 것처럼 아버지 이 종이 성찬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종이 세례 선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박정수 주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난주간에 제자들 대상으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주사님 하나님이여 세족식을 경험하고 이 종의 기도를 받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장로님에게 세족식을 보여드립니다. 아멘. 이 세족식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장로님께서 임장로님께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족식을 받았사오니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도자 제자들 대상으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장로님에게 세족식을 보행합니다. 아멘. 이 세족식을 받은 다음에 아멘. 이 종의 기도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경로작을 맡겨주시고 아멘. 경로작을 섬기는 마음이